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현상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지난 한주 동안은 달이 점점 차오르는 기간이었죠. 네. 이제 11월 9일에 이제 상현이 됐습니다. 상현되면서 이제 11월 10일이 정확한 상현이죠. 네. 그래서 달이 이제 반달. 이제 앞으로는 저녁 내내 이제 달을 볼수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아무튼 지금도 하늘에서는 여름철의 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있습니다.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네. 초저녁에는 머리 위 근처에 직녀가 보이고 남쪽에 견우가 보이고 은하수가 아직도 화려하게 보여요. 요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네. 시골 가시는 분들 아직도 은하수는 여름에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초저녁 하늘에서 시골에서 은하수가 가장 잘 보입니다. 은하수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로 했던 아이손 혜성. 점점 이제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일 정도만 지나면 과연 금세기에 가장 큰 혜성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가 결정되거든요. 현재 이 혜성은 처녀자리라는 별자리 속에 있어요. 새벽녘에 보이는 별자리거든요. 처녀자리 속에 있는데 현재 밝기는 한 7등급 정도 됩니다. 7등급 정도면 감이 안 오시죠? 눈으로 보는 제일 어두운 별이 6등급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는 제일 어두운 별보다도 한 2.5배 정도 어두운 상태예요. 점점 태양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일 정도 지나면 이 아이손 혜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고 그때 태양 지름 정도의 거리만큼 가까워지거든요. 그때 무사히 통과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11월 말, 12월 초에 정말 금성 정도 밝기에 엄청난 혜성을 보게 되는데요. 현재 그 7등급 정도의 밝기로 알려져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어둡다래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맨눈으로 보일 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은 맨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이손 혜성 점점 그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남았고 현재의 위치는 이 새벽녘 처녀자리 옆입니다. 그래서 이 밤새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처녀자리 근처를 보시면서 처녀자리는 북두칠성이 보일 때그 가장 남쪽에 있는 별자리거든요. 처녀자리를 보시면서 아 드디어 이제 혜성이 가까워질 때가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앞서 네네.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다양한 별들 감상하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계획도 세우면서 별도 보면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BB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